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히말라야 정상에 이재명 지사의 이름과 함께 삼행시가 떴습니다. 아, 정말 멋집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세계 7위봉인 히말라야 다울라길이 등정에 성공한 충북 히말라야 14좌 원정대가 해발 8167m 정상에서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지지 메시지를 공개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진은 원정대 가운데 가장 먼저 정상 고지를 밟은 조철이 등반대장이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대장은 이재명 후보의 의지와 추진력이 이 시대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국난을 극복하는 빛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지지의 뜻을 전하게 됐다면서 지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개인적인 인연은 전혀 없지만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의지와 추진력이 이 시대의 산적한 과제들과 국난 극복에 빛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지지 메시지를 촬영하게 됐다라면서 꿈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우리의 작은 성공이 코일구로 지친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아우 정말 훌륭하십니다. 조대장을 비롯해서 변상규 원정대장 그리고 구은영 대원 등 3명으로 구성된 충북 히말라야 14좌 원정대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1일 오전 9시 13분에 해발 8167m 세계 제7봉 다울라길이 정상을 밟았다고 합니다. 자, 이로써 충북 히말라야 14좌 원정대는 지난해 4월 안나푸르봉을 시작으로 해서 가시오부름, 마나술루, 로체, 다울라길이에 이르기까지 8000m급 봉우리 5개를 정복했다고 합니다. 아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특히 조대장은 지난해 2000년도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이후에 50세가 넘은 지난 2019년부터 14좌 등정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등정이 예정이 되어 있으실 텐데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바라시는 히말라야 14좌 원정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이름이 히말라야까지 등정한 걸 보니까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다라는 아주 강한 느낌 좋은 느낌이 듭니다. 하늘의 기운을 모아주시는 것 같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의 기운을 모은다고 생쇼를 하지 않나, 어떤 사람은 왕의 기운을 모은다고 손바닥에 그림을 그리지를 않나 생쇼들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기운을 그대로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합니다. 자, 그와는 반대로 입만 열면 1일 1만원이 생활인 사람이 국임당 대선 주자 중에 있지요. 윤석열은 사고뭉치 노엘의 아버지 장재원의 지역구인 두산을 방문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우리 당 경선에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했다는 것을 들었죠? 우리 당 경선 과정에서 내부 총질도 있고 민주당 개입도 있지만 우리 확실하게 이번에 국민에게 진짜 주인에게 나라를 돌려주자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건 망언이 아니라 환자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국임당의 당원이 급증하면서 약 한 26만 명 정도가 당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급증하는 당원을 윤석열은 전부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민주당 지지자라고 망상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죠. 한때는 잘나가던 지지율이 홍준표에게 밀리면서 똥줄이 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이 같은 발언에 국임당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유승민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증거 있으면 당장 내놓고 증거 없으면 당원들에게 사과해라 라고 주문을 했고 원희룡은 실언이 도를 지나쳤다, 처음에는 정치 초년생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주위에 걱정만 늘어간다, 당원은 당의 주인이다, 위장 당원 발언 즉각 철회하고 당원께 사과해라 라고 촉구를 했고 윤석열 킬러 홍준표는 오늘도 1일 1만원이냐?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이 위장 당원으로밖에 안 보이냐? 윤석열이 입당하기 훨씬 전부터
당을 지켜온 당원들을 갈라치게 한 발언이다 라면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달리 있는 게 아니죠. 최근에 국힘당에 가입한 당원들은 윤석열 덕분에 졸지에 민주당의 첩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분 나빠서라도 당원 탈퇴하겠습니다. 홍준표가 앞서 이런 말 한 적 있죠. 윤석열 때문에 국민의힘이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원순이 요양급여 불법 수급 사건으로 인해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다가 지난 9월 9일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가 됐습니다. 이 역시도 재판부인 서울고법 윤광열 판사가 봐주기를 했다는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법원이 최원순 씨를 보석하는 조건으로 3억 원의 보석 보증금 납부와 함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건을 내걸었고 또 이 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겠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보석 허가 조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그리고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두 번째, 피고인의 주거를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한다. 세 번째,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그리고 이 사건 증인으로 증언하였거나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과 이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고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에 주거할 것과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과 증인으로 증언했거나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과 이 사건과 관련된 이유로 접촉하지 말 것 등의 조건도 달렸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탐사 취재 전문 보도로 진실만을 보도하는 데 앞장서는 열린공감연대 취재진이 취재한 결과 윤석열 장모 최원순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된 법원의 보석 허가 조건을 어기고 서울과 양평, 남양주 등을 수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고 서울 잠실에 모임까지 간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듯 주거를 남양주 화도읍으로 제한했고 주거 변경이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으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이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최은순이 주거지를 벗어날 때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까요? 글쎄요. 황제 의전과 황제 보석이란 말이 실감나게 합니다. 일반인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위가 검사면, 사위가 검찰총장이면, 사위가 대선 후보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봅니다. 윤석열의 끝 정말 궁금한데요. 윤석열이 손에 왕자를 그리고 나온 부분을 두고 할머니들이 응원차 쏟았다고 해명을 했었는데 조국 전 장관님께서 이런 글을 캡처를 해주셨습니다. 윤캠프,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 끝도 없네. 내가 윤석열이랑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윤 따라다니는 할머니들 같은 존재 1도 없어요. 1층 주차된 차에서 할머니들이 기다린다고? 윤석열 사람 피하느라 1층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지하 주차장에서 타고 간다고요? 비속어 좀 쓸게요. 혼자 썼다고 말하기는 쪽팔린 건 알겠는데 세상 눈이 두렵지도 않나요? 그렇게 끊임없이 지어대는 게? 자, 윤석열 이번에는 무슨 해명을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